시작은 매직링을 잡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 손가락에 실을 두번 감은 다음에 빼냅니다. 바늘을 고리안으로 통과시켜서 실을 잡아 빼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을 잡아 빼냅니다.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8코를 떠주셔야 돼요. 고리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잡아 빼낸 다음 다시 실을 감아서 두 가닥의 실을 한꺼번에 빼내주시면 짧은뜨기 한 코가 완성이 되어요. 다시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빼낸 다음 바늘에 걸려있는 실들을 빼내주시면 됩니다. 이 짧은뜨기를 총 8코가 되게 떠주세요. 그리고 실끝을 살살 잡아당기다 보면 움직이는 실한 가닥이 있습니다. 그 실을 잡고서 잡아당겨주세요. 나머지 실고리를 마저 잡아당기면 고리가 오므라들게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맨 처음 떴던 짧은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잡아 빼낸 후 뒤에 걸려있는 실로 통과시켜 빼뜨기를 해주시면 1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슬코 3코를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 기둥코는 앞으로 뜰 한길긴뜨기 한 코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요. 전체 코스에 포함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길긴뜨기를 떠야 되는데요. 바늘에 실을 감은 다음에 기둥코가 떠져 있는 코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빼냅니다. 그러면 바늘 기둥에 세 가닥의 실이 걸려있게 되는데요. 실을 감아서 앞에 있는 두 가닥을 빼내고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나머지 두 가닥을 빼내면 한길긴뜨기 한 코가 완성이 됩니다.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 늘려떠서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바늘에 실을 감은 다음에 두 번째 코로 통과해 실을 잡아 빼내고 앞에 두 코, 나머지 두 코. 같은 코에 한 코씩 늘려떠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차례대로 두 가닥의 실을 빼내면 됩니다. 세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두코 늘리기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돌려서 두 코씩 늘려뜨다 보면 총 16코가 될 겁니다. 마저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뜬 다음에는 처음에 떴던 기둥코, 가장 위쪽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잡아 빼낸 후 뒤에 있는 코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3단은 사슬코 3코로 기둥코 1코를 올린 다음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1코를 더 늘려 떠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 이동을 해서 한길긴뜨기를 1코만 뜹니다. 이제 반복되는 패턴을 떠주셔야 되는데요. 홀스코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코로 늘려 떠주고요. 짝스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만 떠주시면 되세요. 세 번째 코에는 두 코로 늘려 떠주세요. 네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만 뜹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코. 패턴을 마지막 끝코까지 반복해서 떠주세요. 마지막 끝코까지 뜨신 다음에는 처음 떴던 기둥코 윗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사슬코 3코를 떠서 기둥코 1코를 만든 다음 기둥코가 떠져 있는 코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늘려 떠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만 뜹니다. 세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이제 반복 패턴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한 코를 뜬 다음에 같은 코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옆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뜨고 다시 옆코로 이동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을 반복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코씩 두 번. 마지막 코까지 쭉 돌아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끝코가 끝나면 처음 떴던 기둥코에 빼뜨기를 해서 4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5단은 사슬코 3코를 뜬 다음에 다시 한번 사슬코가 떠져 있는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늘려 떠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 이동을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네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반복 패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늘려 떠주세요. 한코뜬 다음에 같은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세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이 패턴을 동일하게 진행해 주셔야 돼요.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 뜬 다음에 차례대로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세번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끝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고 난 다음에 처음 떴던 사슬코에 빼뜨기를 하시면 40코 5단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6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코 3코를 뜬 다음에 사슬코가 떠져 있는 코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네 번째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 하나. 이제 반복 패턴을 떠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한길긴뜨기를 두코 늘려 뜹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떠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 패턴을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한 번,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네 번.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 뜨신 다음에는 처음 떴던 기둥코에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7단은 사슬코 3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슬코가 떠져 있는 코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늘려 떠주세요. 이제 한길긴뜨기 다섯 코를 차례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반복 패턴을 떠보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코씩 다섯 코를 떠줍니다. 이 패턴을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두코 늘려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코씩 다섯 번. 나머지 여섯 번을 더 반복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끝코를 뜬 다음에 처음 떴던 기둥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1단부터 10단까지는 동일한 패턴을 떠주셔야 됩니다. 사슬코
세 코를 먼저 떠주시고요. 각 코에 한 코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세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옆코로 이동하면서 코 늘리거나 줄임 없이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뜨시고 처음 시작했던 기둥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9단, 10단도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11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코 3코를 떠서 기둥코 1코를 올려준 다음에 옆코로 이동해 차례대로 한길긴뜨기 1코씩을 떠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전단까지는 마지막 코를 뜬 다음에 처음 시작 기둥코에 빼뜨기를 해서 원형 형태가 되도록 만들었는데요. 11단부터는 모자를 쓰고 벗기 편리하고 머리를 묶었을 때 뒤에 불편하지 않도록 뒤트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코까지 뜨는 게 아니고요. 끝에서 두 번째 코까지만 한길긴뜨기를 떠주셔야 돼요. 마지막 끝에 있는 56번째 코는 비워둔 채로 떠야 되기 때문에 55번째 코까지만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코까지만 한길긴뜨기를 진행해 주세요. 끝에 두 코가 남게 되면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끝코는 비워둔 채 11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12단은 이 상태에서 사슬코 3코를 떠서 기둥코를 올린 다음 모자를 반대편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에서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씩을 그대로 떠주시면 되세요.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쭉 돌아오다 보면 저희가 전단에 기둥코를 떴던 코가 마지막 코가 됩니다. 이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그대로 떠주시면 되세요. 그럼 마저 떠볼게요. 마지막 한 코는 전단의 사슬코 가장 위쪽에 한길긴뜨기 한 코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3단과 14단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세요. 사슬코 3코를 뜬 다음에 다시 모자를 반대편으로 돌려주시고요. 12단에서 했던 것처럼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코수 늘리거나 줄일 필요 없이 한길긴뜨기 한 코씩을 차례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단에 기둥코가 올려졌던 코를 다시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곳에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머리 크기에 맞춰서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14단까지 하니까 좀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14단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15단에서는 끈을 걸수 있도록 고리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사슬코를 5코로 시작을 합니다. 둘, 셋, 네, 다섯. 모자를 반대편으로 돌린 다음 기둥코를 제외한 두 번째 코에서부터 세 코를 건너뛰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로 시작을 합니다. 옆코로 이동해 가면서 한길긴뜨기를 차례대로 떠주시면 되세요. 끝에 세 코를 남기기 전까지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세요. 총 18코가 되도록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끝에 3코가 남게 되면 다시 사슬코 5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2코를 건너뛰고 마지막 사슬코가 떠져 있던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1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코 1코를 떠서 기둥코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모자를 반대편으로 돌립니다. 저희가 전단에 사슬뜨기를 5코 떴던 곳에는 짧은뜨기를 8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 6, 7, 8. 그리고 옆코로 이동을 해가면서 짧은뜨기 한 코씩을 떠줍니다. 각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뜨면서 삥 돌다 보면 맞은편에 사세코 다세코를 떴던 곳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사세코 자리에도 짧은뜨기를 떠야 되기 때문에 사세코를 뜬전 코까지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은편 사슬뜨기 5코를 떴던 자리에도 짧은뜨기 8코를 떠주세요. 그런 다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실을 적당히 남겨놓고 잘라내줍니다. 바늘에 실을 깬 다음 아래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안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그리고 코 사이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 실꼬리를 숨깁니다. 매듭을 짓지 않기 때문에 실꼬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한코 정도 다시 한번 통과시켜 주시고요. 처음 떴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와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남은 실꼬리는 가위로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되어요. 처음 시작했던 실꼬리도 코 사이사이로 이동해 가면서 실꼬리를 숨겨주시고요. 가위로 잘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모자 고리에 이렇게 매듭 장식을 만들어 달아주셔야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80cm 길이가 되게 실을 잘라주세요. 한쪽 고리당 9개의 실이 필요하니까요. 총 18개가 되도록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실을 가지런하게 포개한 상태에서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 주세요. 딱 반이 되게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한쪽에 세 가닥씩 3등분을 해서 세 가닥, 세 가닥, 세 가닥이 되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도 세 가닥씩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앞쪽 실과 이렇게 포개 주시면 여섯 가닥이 한 세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한 세트가 된 상태에서 저희 왜 머리 닦기 있죠? 세 갈래 머리 닦기. 그것처럼 실을 교차해 가면서 꽈배기 머리 땋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다음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끝쪽에 감아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30cm 정도 길이가 되게 실한 가닥을 자른 다음에 실끝 길이에 맞춰서 일정량 남겨놓은 상태에서 매듭 끝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세네 번 정도 감아주셔서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양 실끝을 묶어서 매듭을 지을 때 지금 저희가 매듭을 이렇게 땄잖아요. 바깥쪽으로 실끝이 보이면 미우니까 이렇게 매듭 안쪽 부분에서 고정시킬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매듭이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서 미울 수가 있거든요. 매듭을 숨기기 위해서 실끝을 바늘에 통과시킨 다음에 매듭 안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실을 빼냅니다. 그러면 매듭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어요. 반대편 실끝도 똑같게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끝이 울퉁불퉁하게 길이가 제각각이면 지저분하니까요. 일정한 길이 맞춰서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매듭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서 대칭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어요. 이제 위쪽에 달아줄 방울 장식을 만들어 볼게요. 폼폼 메이커를 이용해서 쉽게 만드셔도 되고요. 기구가 없는 분들은 손가락에 이렇게 실을 감아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많이 감을수록 풍성하니까요.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감아서
실꼬리를 통과를 한 다음에 꽉 묶어주시고요. 맞은편 실들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실이 가지런해질 수 있도록 가위로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장식을 달아 마무리해 주시면 포근한 방울모자가 완성이 됩니다. 뒤쪽에 트임이 있어서 쓰기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묶었을 때도 불편함 없이 착용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뜨는 법도 그닥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좋은 모자이니까요. 예쁘게 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번엔 더 예쁜 작품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뜨기 시간 보내세요.